나 혼자 두려워하고 친구들은 그저 바라만 보고 있었습니다. 거북이 무서웠겠죠. 그 아이들 괴롭힘과 따돌림은 장난으로 포장하고 무리를 지어가는 위생을 과시하고. 뭐해?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뭐해? 이게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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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MBC 라디오입니다. HLKB. 안녕하세요. 이동건. 주윤희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더 빠르게. 그리고 더 안전하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달린다. 이공일간 말고. 쉐보레 말리부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MBC 11시 뉴스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문재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한반도의 전쟁은 절대 있어선 안 된다며 대화와 협상을 통해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CCTV에 따르면 시 주석은 한반도 비핵화 목표는 흔들림이 없어야 하며 남북 양측의 대화를 통해 관계 개선과 화해를 추진하고 중국의 일을 지지하는 것이 한반도 문제 완화에 도움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 문제에 대한 중국의 입장을 언급하며 한국이 이 문제를 적절히 처리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방중 일정을 취재하던 청와대 출입 사진 기자들이 중국 경호원에게 집단 폭행을 당한 사건과 관련해 중국 외신 기자 협회는 오늘 이번 사건에 대한 진상 조사를 중국 정부에 촉구한다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중국 외신 기자 협회는 올해 중국에 주재하는 기자들이 취재 과정에서 폭행을 당했다는 여러 건의 보고를 받았다며 기자에 대한 폭력 행위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러시아와 북한군 대표단이 오늘 평양에서 공동군사위원회 1차 회담을 열었다고 타스통신 등 러시아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이번 회담에서 양측은 지난 2015년에 체결한 위험한 군사행동 방지에 관한 협정 이행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협정은 상대국 영토나 군대 주둔 진군에서 군사활동을 할 때 타국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기도청 공무원 노동조합은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이른바 경기도 포기 발언과 관련해 경기도민과 공직자들에게 상처를 주고 혼란에 빠뜨렸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남지사가 도민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할 노력은 하지 않고 자신의 떨어진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SNS에 몰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남지사는 지난 12일 밤 페이스북에 특별한 설명 없이 내일 경기도를 포기하겠다는 글을 올린 다음날 국회 토론회에서 광역 서울도를 만들자고 제안했습니다. 일본 경찰이 정부의 승인 없이 북한에 식료품을 수출한 편으로 제1번 조선인 총연합회 관련 단체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아사히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교토부 등 경찰 합동수사본부는 북한에 식료품을 불법 수출한 혐의로 도쿄도 소재 제1번 조선 상륙회관과 미나토구의 환경설비 관련 업체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사흘째 이어진 한파는 내일 낮부터 잠시 풀렸다가 주말 낮부터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다시 추워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이 영하 7도, 전국이 영하 14도에서 영상 2도까지 떨어지겠지만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3도 등 0도에서 10도까지 올라 추위가 풀리겠습니다. 서울 지방의 현재 기온은 영하 5도입니다. 양수진이었습니다. MBC 11시 뉴스를 마칩니다. 우리말 알기